예, 안녕하십니까. 탁구 감독 이만규입니다. 우리 네, 탁규? 탁규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뵙네. 오늘 저희가 할게 어떤 건가요? 아, 지금, 네. 그 전에도 제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탁구 라켓이나 라바나, 네네. 같이 좋은 건데, 풀칠을 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풀칠. 예, 풀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네. 더잘 나가고 안 나가고 또 차이가 차이가 있어요. 심한가요, 네, 혹시? 심합니다. 그래서 아, 네네. 우리 선수들은 이런 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네네. 또 5분 빨리 붙이고 늦게 붙인 거에 따라서 또 감각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아, 그건 적당한 선이 몇 분이냐 네네. 그게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오, 유남규 라켓. 여기 이름이 써져 있네요. 네, 오, 사인하고 네네. 이 라켓도 제가 한 네. 1년 가까이 계속 아, 테스트하고 그래요. 만드는 라켓입니다. 그래서 아, 유남규 라켓의 장점은 네네.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아마추어 선수용으로 만들까, 아마추어용으로 만들까, 그 중간으로 만들까 막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아마추어 선수 이렇게 표현보다는 네. 좀더 탁구를 치기 쉽게. 쉽게. 쉽게라는 건 뭐냐면은 탁구를 쳤을 때 그냥 일자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보다 네. 조금 포국선을 그릴 수 아, 있는, 포물선을. 예, 포물선을 좀 그릴 수 있는 좀 치기 편한 라켓을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네. 라켓을 많이 테스트했습니다. 아. 그래서 실패를 많이 거듭을 하면서 만든 라켓가 야심차게 유남규 라켓가 다음 달 9월 달에 곧 나옵니다. 9월 달에 예,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도 네. 테스트 해서 아, 예. 예, 좀 인정을 받았던 라켓들에서 제가 네. 자신 있게 아. 라켓을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또 여기서 MXK, 오. 네, MXK라는 이 라바도 네. 특히 참 라바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이 라바 같은 경우도 좀 심도 있게 많이 좀 했었습니다. 왜냐면 라켓트가 아무리 좋아도 라바가 안안 좋으면은 또안 맞춰주면, 좋고. 그래서 이 라바 같은 경우도 네. 제가 두 가지를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오. 뭐냐면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좀 딱딱하다, 무르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그렇죠, 하시는데 보통. 저는 이제 이걸 52.5도. 52.5도. 예. 저희 우리 선수들은 거의 이전에는 한 50도에서 많이 썼었어요. 네. 50도를 많이 쓰고 백판은 한 47, 8도를 많이 쓰다가 네. 이제 공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바뀌면서 한 번, 한세번 정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같은 플라스틱들이. 최근에는 플라스틱 공을 좀더한번또 감아 돌렸기 때문에 스핀 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핀을 많이 주려고 그러면은 좀 네. 더 라바가 또 딱딱해서 아. 맞는, 고무에 맞는 네. 것이 좀 물으면은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스피드 잘안 먹잖아요. 아,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네. 바로 좀 딱딱해서 바로 먹을 수 있게끔 아, 지금 52.5도를 네. 선수용으로 아,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어서 52.5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좀 딱딱한 편인 거죠? 예, 한 05 하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오 하드 네, 정도? 그래서 네. 우리 한 중학교 선수, 임팩트 있는 중학교 선수가 붙었으면 가능할 거라고 제가 좀 생각이 좀 되고. 그래서 네. 우리 아마추어 1, 2, 3부, 임팩트 좋은 예, 사람들. 임팩트 좋으신 분이 네. 쓰게 되면 훨씬 공이 스피드와, 오. 스피드도 좀 나겠지만은 네. 회전이 굉장히 많이 먹는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또 가장 장점은 상대방이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네. 같이 맞받아 걸는 것이 훨씬 잘 들어갈 거예요. 잘 먹힐 아, 거예요. 카운터 드라이브 같은 네, 경우. 카운터 드라이브가 훨씬 잘 먹히는 것을 제가 이 라바를 테스트하면서 좀 느낀 겁니다. 오,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스펀지 색은 또 이쁘게 잘 빠졌네요. 네. 예. 이 색이 중요한가 네, 봐요. 색이 왜냐면은 색깔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래요? 괜히 좀 네. 색깔이 좀안 좋으면은 네. 라바가 좀안 좋아 보이고. 아, 그런 것좀 예, 그런 게좀 예민하면, 있어요. 예. 그리고 같은 MXK에 네. 47.5도. 47.5도. 좀더이 무른 무른 거군요. 거죠. 아. 예, 탄성이 좀더 있게. 네. 47.5도면 백쪽에, 선수들은 백쪽에 좀 많이 쓰는 아, 편이에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왜 백은 좀더 무른 쪽으로 사용해야 되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우리 탁규님을 이렇게 딱 건들 때 이렇게 때문에 힘 전달이 많이 되고 이렇게 때문에 힘 전달이 듣게 되잖아요. 아. 그만큼 힘 전달이 들리기 때문에 네. 임팩트도
화가 더 강하지 백이 더 강하지는 않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백 쪽은 공격이라는 표현보다 좀 받아주면서 좀 공격도 좀 해야 되지만 일단 받아주고 노미스를 버텨주는 수비적인 경향이 예, 좀 좀, 있으면서 네. 같이 맞춰서 했을 때도 네. 너무 강해 버리면 임팩트 강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네네네네네. 강도를 좀 딱딱한 걸 조금 좀덜 피하지 않나. 그런 이유가 네, 있었군요. 그래서 아. 조금 컨트롤이 쉬운 쉬운 백 쪽은 쪽으로. 좀더 컨트롤이 쉬운 쪽으로 아마 그래서 좀 어. 무는 쪽으로 좀 선호를 많이 네네. 해요. 아, 그래서 좋은 팁 얻어갑니다. 예, 네. 47.5도 정도 되면은 이제 네. 3부부터 편안하게 뭐 1, 2부도 못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좀더 편안하게 가볍게 임팩트를 이제 하드 좀 52점이나 좀 강한 딱딱한 나바는 좀더 임팩트를 강하게 줘야지 네네. 비전이 많이 먹는데 47.5도 정도는 임팩트를 가볍게. 그냥 툭 해도 아, 똑같이 쉽게 갑니다. 쉽게 쉽게, 들어갑니다. 쉽게 단 간다. 쉽게 들어가는데 회전 개수가 좀 줄어들겠죠. 아, 딱딱한 것보다. 왜? 임팩트 강도가 좀 약해지니까. 그래서 아. 47.5도는 컨트롤하기 너무 좋다라는 나발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구나.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백 쪽에 쓴다. 화쪽 같은 경우도 충분히 화백 같은 경우도 저는 아마추어 분들한테 추천해 주고 싶어요. 아, 화백. 그래서 예. 그리고 또 스매싱도 많이 하는 네, 어머님들. 사람들한테도 예. 47.5도 좀 권해 주고 싶고 그만큼 감각 소리가 좋아요. 소리가 좋다. 소리가 이렇게 창창창 해서 네. 이 뭐라 그럴까? 소리에 좀 민감한 사람들은 네. 또이 47.5도를 쓰고 스매싱하고 감이 좋아요. 아, 예, 그렇게 아, 제가 쳐보니까 그런 감이 네. 탄성이 좀 좋아서 편안하게 탄성이, 칠수 있다라는 걸 아, 좀 많이 탄성이 더 느꼈어요. 좋다. 네, 편안하게 아, 칠수 있다. 네. 초등학교 선수들은 저는 이쪽으로 좀 권해주고 싶고요. 각각 이게 장점이 네, 있네요. 장단점이 있어요. 예, 아. 그래서 나는 쇼트하고 그냥 연기하고 스매싱하고 이런 쪽이면은 저 47.5도로 좀 선해주고 47.5도, 네네. 좀 나는 이제 스핀을 많이 주겠다. 백 쪽도 쇼트보다는 내가 스핀을 주고 핀을 주는 거. 선수처럼 스핀을 많이 준다 그러면은 네. 52점으로 그리고 와야 되지 않겠나. 네네네. 예, 이 장점은 스핀이에요. 스핀을 내가 주고 싶으면은 네. 52.5도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풀칠하는 법을 이제 좀 가르쳐 예. 드리겠는데 기대가 됩니다. 네. 먼저 네네. 두 번씩 할 거예요. 라바에 두 번, 라켓에 한번 칠할 거예요. 두번한 번. 네. 공식이네요. 네. 거의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네. 물기가 있는 풀은 세번또 칠해요. 물기가 있는 풀은 세 번.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적당한 뻑뻑한 적당한 풀은 두 번. 저는 이제 여기 DGS 고운 풀은 두 번을 할두번 거예요. 정도. 네. 한번 칠하는 경우도 있나요? 한번 칠하면은 아무래도 반발력이 나기 좀 떨어지겠죠. 아, 한번 칠하면 반발 떨어지는구나. 네, 아, 그래서 떨어져요. 두 번. 예. 그래서 한 네. 기본 두 번은 칠해주고 네. 또좀 얇게 세번 칠하면은 좀 시간 좀 많이 말려야 되니까 얇게 이렇게 세번 칠해봐도 네. 세 번, 네번 칠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어, 그럼 더. 오히려 라바가 죽어요. 아. 그래서 우리 선수들도 다두 번씩 쳐요. 두 번. 거의 다두번 해요. 예, 보통 그래서 두번 한답니다. 네, 거의 두 번으로 하고 네. 먼저 이 52.5도 조금 네. 어, 바르는 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네. 조금 해도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처음 스펀지가 하나도 안 묻었잖아요. 네. 그좀 처음에는 조금 더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네, 조금 뭔가 남더라도 요리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돌려보면은 아, 이 정도면은 아. 충분히 양이 다 차겠다 싶을 때 네. 그때 쭉쭉 나갑니다. 아, 다 이게 약간 좀 고루고루 퍼졌을 때, 네, 좀 눌러주면서. 어, 약간 요리하는 네. 느낌이에요. 자, 지금 스펀지가 많잖아요. 네. 많으면은 풀이 이 안에서 다 먹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얇게 묻었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맞아요. 이 얇게 묻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칠해줘요. 아, 얇게 묻어서. 예, 이게 스펀지를 너무 많이 먹어버린 거예요. 풀을. 예, 그래서 조금 네. 했을 때, 이거는 이제 한 번이라고 저는 칠 거예요. 이게 스펀지에 따라 또 다르겠네요. 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칠했을 때, 이렇게 한번 칠했을 때, 하얀색이 보여야 돼요. 이러면 이제 풀이 적당히 묻은 겁니다. 아, 이 정도가요? 네네. 아, 보이네. 아, 네. 네, 이렇게가 풀칠을 했는데 하얀 게 보여야지만이 이게 한 번을 칠 거예요. 이게 한 번. 네. 풀칠했는데 하얀 게안 보이면은 네. 이거는 제대로 안 먹은 칠한 거예요. 게 아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한번 칠하고, 네. 20분을 기다릴 거예요. 20분. 20분.
마치 이게 약간 숙성하는 느낌이네요, 네, 음식을. 20분이다. 왜냐면은 이쪽 하얀 게안 보인다고 해서 바로 해결해버리면은 나중에 부치면 100% 안에서 떨어져요. 안 말려서 죽어요, 라고 합니다. 안 말려서 죽어요. 이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20분 부칠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 관계상 이 백족도 이제 이건 풀이 좀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지려도 돼요. 조금 묻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나가지니까 아, 이렇게 그러네요. 네 고루고루 퍼지네요. 바로 퍼지죠. 처음에 새 것일 때가 좀안 퍼지는 거죠. 이게 선수들이 이렇게 바르고 있을 때툭 건들면 되게 예민하겠네요. 한대 맞겠죠. 아, 그래요? 왜냐면 그 정도로 되게 고심을 하면서 바른답니다. 왜냐면 이걸 함으로써 내가 운동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못 받으면은 계속 신경 쓰이니까. 안 되면은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아. 때문에 이게 붙일 때는 굉장히 저도 그래요. 제 선수 시절에는 네. 풀 붙일 때는 딱 문장구고 아, 진짜로요? 네. 이게 손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예민해. 저 예민해요. 저는 아, 이게 라바를 굉장히 좀 예민해요, 저는. 그래서 네. 보고 했다가 이게 잘 말랐나도 보고. 네네. 아, 이거 엄청 디테일하네요. 기존에 했던 영상들보다는 엄청 디테일하게. 저는 그럽니다. 이제 아, 다른 선수들은 모르는데 저는 예. 조금 예민해서 또 예민한 친구들은 되게 예민하고 예민하지 않는 친구들도 또 그렇게 예민하지 아. 않아요. 예. 단지 이제 이렇게 풀 묻었나? 뭐 하고 난 다음에 시간만 봐요. 20분 뒤에 붙여야지 하고 또 놀다 오고. 아, 그런 선수들도 뭐 샤워도 있다고. 또 샤워고 30분 지났네? 그럼 붙여야지. 이런 친구들. 그리고 저는 붙이고 난 다음에 가위를 자를 때도 딱 잘랐는데 좀잘못 자르면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와. 잘 자르면 뭔지 다 들어갈 것 같고. 완벽주의. 아, 그래서 제가 별로 제 성격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스트레스 받아 하시니까. 그러면 그런 게 있잖아요. 괜히 잘못 잘라서 안 들어간 것 같고, 아. 잘못 풀칠을 많이 잘 못해서 안 되는 것 같고. 찝찝한. 그래서 제가 라바를 또 띄어서 다시 붙인 적이 선수 때는 많았었어요. 저는 이제 라바를 그 계약 선수기 때문에 툭줄에 라바를 항상 쌓여 있어갖고 좀 붙여갖고 좀안 기분이 맞으면. 안 좋으면 한번 쳐보고 좀 느낌이 안 좋으면 또 바로 떼갖고 새 라바 또 붙이고 치고. 하루에 최고 기록 한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선수 시절에는 네. 반나절에 한 장씩 썼죠. 반나절에 그 시합 네. 끝나면은 그때 세계 선수권 대회하면 우리는 단체전 개인전 복식 다 같이 해요. 네. 그 시합 다 끝나고 나면은 한 가장 많았을 때가 한 12장 정도 나와요. 우와. 12장 정도 나와서 그러면은 12장 모으면 이제 후배들 주고. 아, 그거 이제 예. 드는군요. 후배들 좀새 거니까요. 예. 그리고 특주를 구할 수 없으니까 후배들은 중고등학교는 좋아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와. 그래서 주고 또 나름 또 저도 또 아껴도 쓰고 그런 쪽으로 많이 했던 것 12장. 같아요. 우리 선수 시절에는 풀이 뭐라 그럴까? 뭘로 했나? 우리는 이런 게 없었어요. 아. 손으로 했었어요. 우와. 그리고 그 우리 그 러버의 종 있잖아요. 포장지. 네네네. 포장지 가위로 잘라갖고 그좀 딱딱하잖아. 네. 딱딱하게 딱 네모 만들어갖고 그걸 이렇게 하든지. 근데 그거는 많이 사람들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는 나는 손이 예민하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감으로 펴 해요. 발랐어요. 네, 표를 막았고 또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쭉 짜가지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쫙 뱅뱅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닦고. 근데 그게 굉장히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네. 묻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쫙 하고 난 다음에 잽싸게 또푹 씻고. 야, 그래서 옛날에 한 손으로. 세번 정도 붙였던 것 같아요. 세 번. 한번 치고 기다렸다 한번 치고 그러면 쫙 늘어나거든요. 네네. 그럼 스피드 글루 같은 경우 빡빡 소리 나고 그때는 공도 조그만했어요. 지금까지 40mm가 아니었다. 그쵸, 그쵸. 공도 조그만 데다가 플라스틱 거 셀룰리 뿌려가지고 회전이 지금보다 배로도 많이 돌 때라고. 그 조그만 공 갖고 그 많은 회전과 그 고무풀 잘 나가는 반발력 있는 고무풀 가지고 얼마나 세게 쳤겠어요. 근데 그걸 지금 생각하면은 와. 참 우리 패널들은 손가락을 다 쓰잖아요, 손가락을. 그 손가락을 다섯 개를 다 쓰기 때문에 에지볼이나 어떤 볼도 어떻게 집어서 다 넘겼던 것 같아요. 쉽게 범실했던 게 없어요. 그래서 나나 김태수 감독이나 뭐 유승민 뭐 지금 현재 회장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패널들 같은 선수들은 이렇게 찬스 볼 쉬운 거 미사하면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그럼 하나 정도는 미쳤지만 연속 샤인 게임 하는데 막 두세 개씩 미쳐서 이해를 못 해요. 그럼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선수들한테 좀 그런 찬스 볼 미사하고 하면은 좀 많이 혼내키고
패스를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여자 선수들이 그 미스 많이 하면 막 제가 좀 많이 좀 혼내키고 좀 하는 편인데, 그걸 제가 왜 그럴까 궁금해보니까, 또 저도 패널도 출신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보면 거의 뭐 5개 손가락 많이 쓰는 편이에요. 3개 손가락 걸치지만 한 4개 손가락으로 감을 잡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세이크보다 패널도가 훨씬 쉬워요. 훨씬. 세이크는 이렇게 잡아버리면 둔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패널들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보기에는 세이크가 편하게 보여도 처음 배울 때는 패널들보다 훨씬 쉽게 배워요. 이 손가락 끝 감각이 많, 손가락으로 다 잡기 때문에. 근데 세이크는 이렇게 잡으면 이 감이 진짜 둔탁해요. 이래 보니까 둔탁해 보이긴 해요, 갑자기. 그래서 연습량이 세이크는 많아야 되고, 패널들은 짧고 굵게 하고, 세이크는 기술이 많기 때문에 가늘고 길게. 길게, 기술이 많기 때문에 세이크를 잡으면 레슨을 꾸준히 배워야 돼요. 연습량이 많아야 된다는 많아야 뜻이네요. 돼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 해봤잖아요. 백드랍을 걸고 싶고 선수들 하고 싶은데 대대요. 안 되잖아요. 요령을 모르는 거하고 기술에 그걸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연습량을 많이 해서 레슨 제대로 배우면 선수처럼 되는데, 그래서 패널도는 쇼트 잘 못해갖고 뭔지 해서 에나 세이크를 바꿔볼래 했는데 거의 실패를 다 했다고. 안 돼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도 패널도를 잘만 하면 세이크도 이길 수 있거든요. 패널도 기술만 이게 잘, 왜냐면 손가락으로 서비스 좋죠. 리시브 잘 되죠. 드라이브 공격하기 훨씬 더 좋죠. 단지 백핸드에서 공격을 못할 것뿐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아마추어 분들은 백핸드에서 걸면 하나 받아주고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 공격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세이크는 배우면은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레슨에서 선수 출신들한테 제대로 배워서 세이크를 잡으셔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손을 이렇게 딱 잡아버리면, 이렇게 잡아버리면 둔탁하단 말이에요.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꽉 잡으면. 근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면은 감이 야들, 있잖아요. 예. 내가 뭔가 감이 있잖아요. 야들야들하니,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공, 이 공이야. 저 던지고 싶은데 손바닥 이렇게 잡아갖고 던지는 거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하고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인데. 말, 항상 강조하시는. 그죠? 그래서 잡으면은 손가락의 감을, 백을 치든 화를 치든 리시브를 하든 이 손가락의 감을 드라이브 걸 때도 탁탁 느낌이 탁탁탁탁 잡아줘야 돼요. 나올 동안 이렇게 좀 나올 동안 이렇게 좀탁 해서 그냥 스윙해 버리면 다 쓰는 거잖아요. 손가락 5개 좀 거의 미스를 많이 하는데 손가락의 어떤 느낌을 탁탁탁 잡아버리면은 그 감을 잡혀요. 그래서 탁구가 이렇게 쉽게 칠수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하고 좀 차이점이 그것이 아니나. 그 제가 선수들 가리킬 때 볼박스를 할때 그냥 평범하게 주면 아마추어들이나 선수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박자를 안 맞춰주고 나 카트 볼로 나 얼뚱말뚱 했을 때 그걸 이제 거느냐? 감으로 해서 착착 손가락으로 감을 느끼면서 거는 거하고 그냥 스윙을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래서 시합장 나가면 차이가 팍 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을 잘 배우시면 선수들하고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20분 정도 지났나요? 네, 네, 지난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지났기 때문에 불을 이제 라켓에다가, 이제 라바에 먼저 한번 했으니까 네, 이제 라켓. 이제 라켓에다가 라바, 라켓, 라바. 그래서 야, 궁금한 게 지금 이 사인이요. 언제 완성된 건가요, 근데? 갑자기 그냥 궁금해가지고. 이 사인은 86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 따고 저희 아버님이 사인을 연구를 아, 해줬어요. 진짜요? 그래서 집에 가니까 아빠가 사인 연구했다. 너 사인 해달라고 하는 건 내가 옆에서 보니까 그냥 유남규 쓰길래 연구했다 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 아, 주셨어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버님이 아버님이? 저 고3 때86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 딸때 만들어 대박이다. 주셨어요. 근데 이런 막 하다 보니까 또 이쁘게 떨어지더라고요. 네. 와.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 신기하다. 자, 이제 라켓을 한번 칠했으니까 이제 라바로 바로 와야 되겠죠? 양은 똑같나요? 그첫 번째 바를 때랑 양은 어떻게 더 조금인가 더 많은가요? 거의 비슷하게, 왜냐면 한번 묻어 있기 때문에 좀 만약에 내가 좀 많이 묻어진다 싶으면은 뭐이 사이드로 붙여갖고, 사이드는 어차피 자르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양이 많다 그러면 사이드로 보내버리면 돼요. 아, 사이드로 예, 보내버려라, 보내버리고. 만약에. 그래서 이제 결국 중간에가 중요하니까. 네, 예, 그쵸.
중간에가 중요하니까 중간에만 좀 중점적으로 잘 하면 돼요. 네, 그래서 하얀 것들이 골고루 잘 붙여졌냐 네. 이렇게 느끼면은 한이 정도 정도는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딱그 빈틈없이 딱 메꿔진 느낌이에요. 네. 지금 딱. 살짝 올려놓는 느낌이 살짝. 왜 올려놓나요? 풀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조금 이좀 살짝 늘어나는 느낌이잖아요. 풀을 쳤으니까. 아, 네네네. 그러면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늘어나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놔두는 거 자연스럽게.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라켓을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화쪽 다 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백쪽을 하는데 네네. 지금 좀 시간 시간 관계상 관계상. 지금 이것도 한번 칠했으니까 네네. 앞쪽에 풀칠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 뒤쪽에도 풀칠할게요. 네네. 제가 이건 시간 관계상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네. 네. 저 이렇게도 붙여봤어요. 아. 선수 때 말고 연습할 때 네, 그냥. 테스트할 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아무래도. 선수들 네. 볼박스 시킬 때 네. 저는 세이크를 하니까 네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건 아까 좀 많이 묻었잖아요. 네. 이러면 조금 더 말려줘야 돼요. 아, 많이 묻었을 때는 많이 그냥 더 조금. 말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아까 좀덜 말렸어요. 근데 맞아요, 지금 맞아요. 고민스러워갖고 이거 지금 뺏기고 다시 할까지 고민스러워요. 아까 너무 얇게 묻어갖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아. 할게요.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 너무 얇게 묻었어요. 너무 얇게 묻으면 임팩트가 네. 훨씬 내가 강하게 쳐야 되겠다. 이게 어차피 화쪽을 할 거거든요. 네. 화쪽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묻었어야 네, 이걸 되는데. 좀 벗겨서. 네. 어이, 제가 하겠습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한 거니까 내가 마무리를 잘할게. 아, 나이 풀칠을 좀 못했습니다. 약간 그 선수 시절 때그 아직 그게 아, 이 내가 많이 안 붙여봐갖고. 아, 그래요? 아, 이 감이 좀 떨어졌네. 죄송합니다. 너는 라바 풀칠 앞에 아직 뭐야? 뒤에 너 중국 라바 말고 그몇번 칠해? 두 번이요. 두 번? 네. 안재현 선수도 두번 한답니다. 제가 맞았네. 저도 두번 하는데 우리 세계 대회 개인전 3등인 안재현 선수도 두번 한답니다. 아, 안지현 선수 두 번. 오는 친구들마다 한번 물어볼게요. 자, 다시. 네. 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다시 이제 화쪽을 이제 붙여야 되는데, 네. 풀칠을. 이 약간 정도면. 맞나요? 아, 여기 풀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는 저 풀이 덜 묻어갖고. 네. 여기서 하면은, 네. 됐어. 아, 이 됐나요? 정도면 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스펀지 이것도 네. 한번 이상 안 해요. 너무 많이 풀이 묻어 있으면은 또 네. 잘안 되니까. 아, 네. 아씨, 또 마음에 안 약간 드네. 애매한 거요? 아, 또 마음이 별로 안 드나. 제발, 제발. 아, 백쪽은 마음에 드는데, 화쪽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이런 경우 더 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이거 절대 안 절대 되고, 안 되나요? 문제는 이거거든요. 이 스펀지가 문제구나. 저는 그래서 이 스펀지 말고 조그만 스펀지는 새거 같답니다. 새 거, 그거 또 백혀? 약간 두번 칠할 때새거 쓰시는 거 어떠세요? 한두번 정도 맞고 이제 이게 지금 두 번, 두 번, 네번 정도 들어가 버리면은 안 좋다고. 아, 짜증이 확 나네. 다시 갈까요, 그러면? 붙여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안 좋으면 풀칠 잘못된 거고, 좋으면 라켓을 잡아가 좋은 거고. 이게 라바 붙인 게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아, 이게 되게 민감하거든. 아, 우리 여기 안, 한 번밖에 안 했지. 네, 이제 한번더할 차례입니다. 왜냐면 여기 풀이 전부 돼 있으니까 네. 적당히 이 정도면 될것 네. 같아. 다 조금 해도 막 묻어 있잖아. 네. 처음에는 스펀지가 새 그때는 스펀지가 먹어버리니까 네. 지나면은 이게 잠깐 토크지만 붙이는 와중에 지금 이제 선수들 보면 옛날에 윤한규 감독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하고 가장 닮은 선수들이 있을까요? 나랑 좀 닮은 선수. 네, 약간 성격이나 이런 성향적으로. 내가 중고등학교 때한 번씩 보면 조승민이가 내를 좀 닮은 것 아, 그래요? 어떤 같아. 얼굴 면이요? 생긴 게. 생김새가 생김새가 눈이 약간 닮은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아. 조금 그런 거좀 네. 느꼈고. 네.
성격은 나의 성격은 탁구 칠때내 성격은 네. 영식이가 더좀 닮은 것 그 치밀함. 같고 이게 계산적이고 네. 막 그런 것들은 영식이가 나를 좀 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재주나 네. 이게 좀 까불까불하고 또 재주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안재현 선수가 좀 닮은 것 같고 이제 저런 친구들은 관리 잘해야겠고 네. 저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한번 퀴즈 내게 한번 맞춰봐봐요. 네. 딱 거기서 이상수, 정영식, 네. 안재현, 장우진 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약간 이상수 선수는 뭐냐면 약간 기계 같아요. 약간 스윙이 되게 정형화된 느낌. 근데 영식이는 그때그때마다 스윙이 달라요. 약간 변화무쌍한 느낌. 그리고 또 장우진하고 누구였죠?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네. 영식이하고 상수는 똑같은 부류를 본다고 나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장우진, 안재리는 또 다른 부류를 봐요. 둘이를 다르게 봐요. 아, 그래요? 되게 어렵네요. 전또 정영식 이상수 전또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나는 그걸 우리 선수들한테 네. 퀴즈를 냈어요. 그래서 네. 한두명 선수가 나랑 생각이 좀 비슷하게 어, 난저 해도 알것 같아요. 약간 정영식 이상수는요. 탁구를 즐긴다는 느낌이 좀 약하고 안재현 거기는 좀 약간 되게 즐기면서 재밌게 치는 약간 분위기가 뭐 생각 차이 다 생각 차이니까 뭐내 말이 뭐 근데 제 말은 그냥 혹시 생각 내뱉어 차이 봤어요. 그냥 예.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네. 뒤돌아봐가지고 네. 뒤돌아본단 말이야. 보면은 영식이하고 상수는 노력형, 아, 성실, 노력형. 예, 약간, 예, 성실과 노력형. 근데 둘이를 자세히 보면은 야 운동선수로 타고났다. 탁구가 막 이건 아닌 것 같아. 막 특출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막 감이 타고나가지고 진짜 네. 몸이 탄력이 빵빵 되고 막 그러나. 그것보다는 성실과 근성과 절실함과 모든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기복이 없는 선수들. 기복이 없는 탄탄한. 선수들. 네, 탄탄해가지고 네. 이 친구들은 걱정 안 해도 알아서 하는 선수들. 가만히 스스로. 놔두고 스스로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 선수들. 네네네네. 그런데도 항상 정상에 있는 선수들. 네네. 그런 선수들이고. 네. 이제 우리 안재현이나 장호진 선수는 네. 좀 뭔가 게임을 보면 알겠지만은 좀 타고났는 몸도 그러고 재주도 타고났단 감각적으로. 말이야. 네. 그런데 이 선수들은 타고났기 때문에 내가 재주도 많고 타고났기 때문에 잠깐 아니란 생각 방심하고 이러면은 네. 실수 갈수 있다라는 거죠. 1등도 할 수도 있지만은 밑에한테도 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기복이 심하다는 표현보다는 네. 기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기복 실력이 있기 때문에 기복은 있는 건 아니고 네. 뭐라 그럴까? 참 표현력이 어떻게 보면 저가예요. 내가랑 비슷해요. 아. 욕심과 근성과 장우진이 안전해 보면 욕심과 근성과 대단해요. 또 네. 감도 타고났고. 네. 근데 있는 친구들은 짧게 길게 쭉 가기는 쉽진 않죠. 화려하고. 네. 왜? 그렇게 감각을 치면 막 하다 보면 부상도 올 수도 있어요. 재주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하느님은 두개다안 줘요. 그런 장단점에서 네. 내 선수들은 어차피 정상에 있는 선수들인데 네. 스타일이 틀리다는 거지. 누가 잘하고 잘못하는 건 아니고요. 네. 굳이 이렇게 제가 나눠보면 네. 성실과 근성, 네. 열심히 하고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이제 영식 선수가 착실하고 그냥 네. 가만히 놔둬도 믿음이 가는 선수. 네. 그이두 친구는 진짜 지도자도 진짜 잘할 것 같아요. 뭐 장우진이하고 안재현이 같은 경우는 감이 타고났기 때문에 기술력도 되게 좋은 선수고 네. 이런 선수들은 멘트나 관리를 잘해주면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선수. 네, 그래서 감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에 내 생각이 좀 났어. 내 생각이 좀 나가지고 네네. 또 생각했어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네네. 보니까
이 4명 선수들은 충분히 정상에 있는 선수인데 차이가 조금 성향이 틀리다는 거지. 뭐 누가 좋고 나쁘거나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마롱은 노력형인가요, 천재형인가요? 그게 이제 그럼 잘 생각해. 그럼 장지크하고 마롱하고 생각 딱 하면 딱 금방 답 나오잖아. 장지크는 이쪽과 마롱은 저쪽과. 이해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롱은 롱런 하잖아요. 아, 우와. 마롱은 이제 이 결과로 얘기해 주나 봐요. 그러면 근데 장지크는 그렇게 롱런을 못 했어요. 맞아요. 금방. 네, 쇼맨십 있고. 근데 지금 장지크가 인기가 더 좋잖아요. 거의 연예인. 차고는 그는 뭐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뭐가 좋다라고 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어떤 과가 좋다고. 그거는 그 사람의 선수들의 성향에 따라서 넌 이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넌 이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넌 어디 쪽으로 열심히 할래라고 선수들한테 먼저 줘요. 그럼 이제 선수들이 난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뭐 이렇게 판단하면서 연습하고 그래. 굉히 재미난 얘기였습니다. 어떤 천재형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안재현이하고 장우진가요? 죄송합니다. 전 진짜 노력형이거든요, 사실 보면. 아, 그래? 예, 정말 열심히 해요, 저는. 레슨발로 실력을 올렸기 때문에. 야, 진짜 예. 어렸을 때 일찍 탁구 쳤었으면 예. 장우진이가 없었을 수 있었는데. 아우, 야. 장우진 바로 앞에 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네. 나는 이제 이렇게 네. 보면 아마추어들이 참 부럽고 고맙고 감사한 것 같아요. 아, 어떤 면에서? 일단은 그 우리 아마추어 탁구 인구가 뭐 추세가 확실히 정확하게 뭐 모르겠지만 네네. 60만에서 100만 정도 된다. 네네. 뭐 확실히 잘 몰라도 이 네. 많은 이 탁구 동호회 분들이 네. 종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탁구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탁구인 한 사람으로서 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참. 그분은 유남주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저를 이렇게 알아준다는 것에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탁구의 어떤 한 번씩 네. 생활체육 대회를 가보고 이렇게 보면은 탁구를 즐기면서 너무나 재밌게 친다는 거. 아, 그죠. 화이팅하고만서. 예. 막 탁구를 잘 치고 못 치고 1부고 7부고 7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스에서도 자기가 즐기면서 재밌게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뭐 그런 모습 보니까 좋게 표현하면은 또 즐기면서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저서 좋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 한 번씩 지금 나가서 속상해서 막 이런 것도 봤는데 네. 그런 모습이 굉장히 저는 좋게 보이더라고요. 또 다시 열심히 하고 신기일전에서도 열심히 하는 그런 네. 모습들이 네. 되게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한테 항상 우리는 직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다. 네. 프로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라고만 이야기해 주는 거고 아마추어분들은 취미 활동이잖아요. 재밌게. 취미 활동. 네. 뭐 건강도 생각하시고 네. 그 취미 활동을 또 즐기시는 모습 보고 우리도 네. 비록 네. 우리가 직업이지만 네. 그렇게 아마추어 분들처럼 즐기면서 할수 있게끔 해라. 왜 시합이 네. 뭐 한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주 있으니까요. 예. 네. 그런데 네. 이걸 긴장해서 치면 자기 실력이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즐기면서 하다 보면은 언젠가 또저 재밌게 된다 이거죠. 아, 네. 네. 그런 모습에서 네. 참 우리가 또 아마추어 분들한테 동호회 분들한테 배울 점이 너무 많다는 거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네. 생활체육인 분 중에서 감독님 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강의하는 영상, 유튜브에 영상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 말밖에 안 들어요. 딱 제가 뭐라고 하면 이거 유남 감독님이 얘기해줘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라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한 번씩 행사장 가면은 네. 감독님 영상 잘 보고 있으시는데 참 기분 좋더라고요. 아, 그럴 때. 네. 그래서 저는 저도 뭐 이렇게 다른 취미를 하다 보면은. 네. 그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되는데 분명히 아마추어 분들도 영상을 보면은 와, 이렇게 쏭깃해갖고 야,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해보면 그쵸.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연습량과 네. 연습도 잘해야 되고 레슨도 배워야 되고 그렇죠. 하나 팁을 드리고 싶어. 팁을 드리자면은 탁구는 자꾸 팔로 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 배울 때 팔로 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막 네. 덤비게 돼요. 아, 덤비게 되면은 급해지고? 예, 급하게 되면은 뭐가 가장 안 됩니까? 스텝이 고인다는 거죠. 스텝이 안 맞아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세요. 이 손을 툭 숨겨놓고
다리부터 움직이 이제 뭐 친구분이 볼박스 던져 다리부터 오면 다리부터 가서 그때 팔을 스윙을 던지면 그때 하고 그때 우리 자꾸 다리부터 먼저 스텝을 잡고 나서 이게 습관이 되면 그때 라켓을 빼면은 네. 중국 선수들처럼 칠 수 있어. 아. 근데 우리는 라켓을 먼저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공이 오면 먼저 팔이부터 가니까 네. 다리가 안 가지죠. 네네. 그 스텝이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쉽게 설명해서 와 이렇게 활을 상대방이 드라이브를 걸었다. 네. 스매싱을 했다. 그럼 활을 쳤다. 네. 그럼 내가 여기서 칠 때 우리는 한 가지밖에 안 한다. 한 가지. 어떤 공이 오면은 네. 그 속도에서 스윙이 나간다고. 근데 상대방이 스매싱을 드라이브를 빨리 세게 치면은 네. 잡을 타임이 안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럼 여기 있다가 이 어깨 라인이 이런 느낌으로 다닥 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네. 라켓트가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네. 다닥 다닥 쳐야 되는 거고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적당히 왔을 때는 이 오른쪽 골반, 이 오른쪽 골반이 네. 이렇게 이렇게 빠지면서 쭉 다닥 쭉 다닥 이게 두 번째. 천천히 왔을 때는 쭉 다닥 쭉 빡 이 화에서 공이 오면 똑같은 스윙이 아니라 세 가지 스윙을 해주시면은 끝이에요. 되게 쉬워요. 근데 치다 보면은 쇼트 화를 주면 좀 똑같은 폼을 하니까 아. 천천히 오고 빨리 못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엇갈리죠. 둘 중에 하나는 미스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화로 왔을 때 세 가지의 연습을 해주시면 그냥 막 부스는 그냥 올라간다고 네. 생각해요. 쇼트 대다 화를 줬을 때 상대가 지켰어. 빨리 치면은. 네. 그냥 가면서 팔로만 쳐버리면 스텝 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쭉쭉 타닥 쭉 타닥 몸으로 당기는 게 되게 중요하죠. 쭉쭉 네. 근데 스윙을 빼버리면 지나가니까 네네. 앞에서 바로 딱 스윙을 짧게 다닥 맞춰주는 거고 근데 적당히 오면 골반이 이 골반이 뒤로 살짝 빠지고 이 어깨가 빠지는 게 골반이 살짝 빠지면 어깨가 자동으로 이만큼 빠지잖아요. 네네. 골반이 빠지면 살짝 빠져요. 여기서 해줘야지 벌써 하체가 잡았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스매싱하고 드라이버가 나가요. 아. 근데 우리는 오면은 상체로 잡아버리니까 네. 여기 힘이 먼저 들어가면 하체는 무너진다고. 아. 그럼 카트볼을 걸 수가 없어.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현장에서 제가 또 레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아마추어도 힘들어하는 거 커트볼 드라이브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쵸. 네, 그런 요령을 제가 이렇게 좀 가르쳐 주면 쉽게 돼. 쉽게 되니까. 네. 좀 빨리 만나는 네. 그날까지 열심히 하고 계십시오. 네, 네. 빠른 시간 안에 저도 한번 스케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 되셨나요? 봐봐 여기 봐봐. 네. 풀치 좀 많이 묻은 거 하고 적게 묻은 거 하고 얘가 늦게 했잖아 우리가. 네네. 네. 이게 좀 먼저 얘는 한번 뺏게 다시 붙였잖아. 네. 얘가 더 빨리 마르려고 하잖아. 얘가 더 빨리 말라야 되는데. 네네. 네, 네. 풀치 좀 더 많이 들어가고 네. 조금 적게 네. 확실히 마른 느낌이 더 나아요. 그래서 여기 딱 만져보면은 또 하면은 이게 바로 탁탁 와줘야 되는데 들어갔다 나오면 좀 더 말려야 되거든.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 우리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네. 저 에어컨이 없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나요? 붙여도 되겠다. 몇 분 지났나요? 저희 한 15분 지난 것 같은데? 20분? 아 그럼 20분이면 붙여도 되겠다. 라바, 라켓, 라바 하고 이제 네. 정질 급한 사람들은 드라이기로 막 그래. 드라이기를 하면 안 좋나요? 저희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기로 하면은 네. 빨리 다 말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 반발력이 네. 자연으로 말리면은 예를 들어서 자연을 말리면 나가는 잘 나가는 것이 열흘이다. 네. 그러면 드라이기로 말하면 7일이라고 보시면 아 이게 수명 기간이 좀 줄어드네. 네, 조금 줄어. 아, 자연이 좋군요. 바쁘신 분들은 좀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뭐 그게 똑같으면 선수들도 다 드라이기로 말렸겠죠. 드라이기로 다 해보고. 드라이기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네. 이게 더 나으니까 선수들이 시간을 기다리는군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저 선수들도 헤어 드라이기를 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군요. 선수들은 헤어기에 드라이브 하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거의. 대표 선수 치고. 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네.
붙일 때 여기서 이렇게 붙여갖고 여기서 쭉 늘어뜨리면 안 돼요. 아, 네, 늘어뜨리면은 쭉 당기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여기서 네. 끝에서 잡잖아요. 네. 잡아서 딱 잡았죠? 됐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뭐 롤 갖고 이렇게 놀라요. 쭉 밀면서 하면은 이게 좀 늘어날 수 있어요. 아, 어제 이렇게 롤로 미는 게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안 좋은 이게 그러니까 잘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여기서 잘 보시면은 네. 여기서부터 늘려버리면 안 돼요. 그 저는 여기서 네. 네.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아. 이 라바를 이렇게 붙여갖고 쭉 내린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 바로 눌러줄 거예요. 아, 네네네. 그럼 안 늘어나요. 근데 아. 이거를 잡아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쭉 늘어나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걸 별로 저는 안 좋아해요. 자연스럽게 네.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네. 자연스럽게 끝에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늘리진 않을 거예요. 늘리진 않고 제자리에서만 이렇게. 네. 그러면 나바가 안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은 네. 여기서부터 눌러서 쭉 늘어나면 여기 3분의 2부터 여기서부터 라바가 좀 늘어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예, 네, 네. 그러면 뽕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뽕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늘려붙이면 뽕 크기가 좀더 커질 거 아니냐고. 네. 그 커지면 뭐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커지면은 반발력은 좋은데, 아, 반발력이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네. 늘려놨으니까. 네. 근데 회전이 덜 먹는 거죠. 아, 튕기는 힘은 센데 이제 네. 붙여지는 느낌은 약하네요. 약한 거죠. 아. 그냥 탕탕 치기는 좋은데 묻히는 게 약하기 때문에 저도 늘려도 붙여보고 안 늘려 붙여봤어요. 아. 그래서 늘려 붙이는 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차이가 심한가 봐요. 우리는 금방 느끼죠. 그래서 그걸 될수 있으면 저는 있는 것들 안 늘려갖고 네네. 딱 보시면 이제 늘어난 게 없잖아요. 네, 맞아요. 촘촘하게 똑같다고. 근데 네. 잘못 붙이면 여기서부터 쭉이 뽕알이 늘어나는 것 같이 느껴져요. 발음. 아. 뭐라 그래? 핀풀이 네. 안에 있는 것이 아니 저 순간 놀랬는데 그건 삭제죠. 이게 자꾸 이렇게 늘어나면은 네. 이제 보기가 금방 느껴질 거예요. 아, 그죠? 네. 가위 주세요, 가위. 예. 가위가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칼로 이렇게 하던데 칼은 네. 가장 좋아. 보통 칼로 많이 하죠. 아, 그죠? 네. 나는 칼은 귀찮아. 그래서 아. 여기서 이걸 확 이렇게 안 해요. 섬세하지 않게 돼. 끝부분 갖고, 이렇게 한 정도 잡아놓고 끝에서 이제 들어가. 그때서부터. 이게 지금 내 가위가 아니야. 나는 딱 가위로 자르면은 칼같이 자른 거지 기가 막히게 잘라요. 가위가 더 편하신 거죠, 감독님? 훨씬 편하지. 선수들 다 가위로 하나요? 그럼. 아. 근데 선수들도 네. 못 자른 애들도 되게 못 잘라. 아, 저 진짜 못 잘라요. 깔끔하냐? 네. 감독님 여기 약간 좀 그리고 시작할 때 잘못했다고 그랬죠. 네. 시작할 때 이거 네. 내게 아니래요. 아, 네네. 가위가 안 좋네요. 봐봐, 아. 근데 깔끔하잖아. 네. 여기 깔끔하죠. 걸린 게. 네네. 자, 이렇게 한번 하고. 네. 아, 이거 얘 때문에 얘부터 먼저 또 바를게요. 이래야지 안 들었는데 이걸 밀면 안 돼요. 아, 밀면 제자리에 있어, 제자리에 있어. 그 자리에서 누르라는 얘기시죠? 그래서 또 이거 잘 붙이고 못 붙이고 어디서 차이 나냐면 이거 네. 손으로 눌러보면 돼요. 그래서 눌러갖고 푹 들어가는 느낌이 되면은 안 말려서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계속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으면요. 들어가 있으면은 네. 안 말려서 붙인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아 내가 조금만 더 5분 더 늦춰야지. 아, 이게 시간을 늦춰요. 눌러서
들어가 버리면은 잘못 붙인 거예요. 이거 지금 들어가자. 네네. 네. 네. 조금 더 간다. 이거는 5분만 더 말려서. 여기는 이제 좀 더 오래 말리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제 이것이 조금 테스트해서 내가 쳐보면은 네. 아 이거 조금 죽는다 느낌이면 좀 더 말리면 돼. 아, 네네. 이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섬세하다고. 그냥 막 붙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따라 우리는 잘 나가고 안 나가고 천지차인데. 그 실제로 이게 라바가 잘못 붙여지는 경우 때문에 지는 경우도 되게 많겠네. 많지. 그래서 선수들이 스피어 라켓들 항상 붙여놓잖아. 아, 스피어 라켓들 항상 붙여놔요. 네, 네, 네. 왜냐면 이거 하다가 네. 잘못 두 개도 같이 붙여놔요. 근데 다음 아침에 가가지고 쳐봤는데, 네. 오 메인 라켓들 안 좋아. 그러면 다시 붙일 수가 없잖아요. 시합장, 그렇죠. 시합장에서. 네, 네, 네. 그럼 스피어 라켓들 붙여놓은 거에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스피어를 준비하는 거.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붙이고 나면 네. 공 갖고 이렇게 많이 문대는 비. 아 공으로요? 이렇게. 재현아, 재현아 공 하나 줘봐. 던져, 던져. 이렇게 줘. 오, 공으로. 눌러주면 편해. 한 2-3분 정도, 2-3분 정도 이렇게 잘 붙더라고 저는.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는 진짜. 중국 나바는 더 그래야 돼. 아 중국 나바들은 네. 더욱 더 붙이고 이렇게 해줘야 돼. 공으로요? 네, 나는 공으로. 아 그 딴 사람들 무거운 채 끝으로 눌러놓죠. 네네. 안 그러면 중간에 떠요. 중국 나바가 스펀지가 강해, 딱딱하고 강해갖고 네. 나무랑 덜 붙을 때가 있어 가끔 한 번씩. 그럴 때 이렇게 자꾸 눌러주는 게 붙더라고. 자 지금까지 나바 붙이는 법을 여러분들하고 배워봤습니다. 이야, 진짜 나바 붙인 것만 해도 땀을 흘릴 것 같아 진짜. 어떤 것 같아요? 잘 붙인 것 같아. 이게 아마 소리가 되게 좋다. 잘 먹잖아. 잘 먹잖아. 이게 딱딱한 것 같고. 제 거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게 아무래도 좀 무르니까 무르니까 봐 지금 봐봐요. 잘 치죠. 높게 잘 치잖아요. 네네. 무린. 그죠? 이게 물로 47.5도고 이건 아마 50. 네. 나무 맞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회전도 많이 느껴. 이거 봐. 회전 먹잖아요. 네. 회전 많이 먹잖아요. 네. 이건 잘 나가는 느낌. 잘 나가는 느낌. 그치? 제 겁니다. 들친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못 써요, 못 써요, 이 정도면. 아, 이게 라바 때문에 졌구나. 아니, 유난기 라켓이 가지 않나. 유난기 라켓이 아니어서 그런 거였어요. <탁규 씨>. 네. 이게 제가 쓰는 라켓이거든요. 네네. 똑같은 라켓인데. 네. 똑같은 러버인데 네. 감독님이 붙인 거랑 비교 좀 해봐요. 네네. 진짜 다른가 뭐가 솔직하게. 이건 윤한규 감독님이 붙인 거고 이게 이제 완전 네. 똑같은 라켓 똑같은 라켓이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감독님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공 이상하게 뒤지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아 뭔가 소리에서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차이가 얘는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이질감이 드는데 공 튀기는 게 얘는 그냥 뭔가 자연스러워요. 뭔가 울림이 내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내가 공을 어떻게 맞고 있거나를 알고 있는 근데 얘는 약간 아리송아? 내가 공을 어떻게 맞추고 있는 거지?
그건 아까 뜨거운 바람으로 말린 건데 그 차이인가? 어. 확실히 근데 차이가 진짜 심한 것 같아요. 아무튼가 라바 붙이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충 붙이지 않겠습니다. 라바, 라켓, 라바, 자연으로 건조하고 20분 동안 말리라고 했나요? 그죠.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감이 좋게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